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한 70% 이상 올랐습니다. 와. 제가 장담할 건데 5년 또는 10년 안에 5위권 안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출연할 때마다 계속 그 말씀 드렸어요. 향후 이제 기준금리가 피벗, 이게 곧 정점에 도달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 기대감의 증시는 한동안, 좀 오랫동안 좀 좋은 상승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초부터 미국 증시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얼마 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또 사상 첫 3만 8천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1월 19일에 이제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하면서 미국 증시는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각종 지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때 90%에 육박했었는데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감이 슬금슬금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1월 30일에 31일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회의 결과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내려가고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연준에서 생각은 연준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오는 FOMC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GDP 성장률하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는 PC 지수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데요. 4분기 GDP는 연율 1.7% 올라서 전분기 4.9% 상승에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러면 혹시 또 그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래가지고 또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일희일비하고 있어요. 12월 근원 PC 가격 지수도 이제 전달보다 0.2% 올라 직전을 0.1%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로는 이제 3.6% 올라서 직전을 3.2% 상승보다는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0.4% 증가해서 전달에 0.2% 증가보다는 좀 개선될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각종 지수가 어떤 지수는 좀 좋게 나오고 어떤 지수는 나쁘게 나오고 시장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연준 위원들은 3월 기준금리 인하는 그건 아니야. 네. 3분기 인하 할까? 뭐 이런 얘기를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내내 증시가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실적을 좀 좋게 매출을 좀 좋게 발표를 하면서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 증가를 발표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엔비디아 지난 금요일에 이제 4% 급등하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제2의 엔비디아인 AMD가 7% 급등했습니다. AMD 그때 제가 말씀드린 뒤로 한 40%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도 두 배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엄청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예. 계속 연일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AMD는 이제 제가 지난 12월 20일 출연해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다. 원래 선발 엔비디아가 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 후발 업종인 AMD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작년 11월 10월 말에 우리 수강생들한테 막 얘기를 열변을 토했어요. 그 뒤로 한 70% 이상 올랐습니다. 와. AMD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후발 업체니까 원래 후발 업체가 더 상승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발표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78.8로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2.9%까지 하락하면서요.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발표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은 고용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한때 90%를 육박하던 3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 금리의 피벗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니까 뉴욕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진짜 지난번 출연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 듣고 샀어도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나올랐죠. 최소 엔비디아도 한 30% 오르지 않았나요? 예, 예, 예. 20, 30% 오른 것 같은데 AMD는 70% 올랐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 엔비디아부터 한번 여쭤보면 엔비디아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상승세가 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2022년 말에 네. 오픈 AI가 오픈 AI에서 챗 GPT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생성형 검색 엔진 얘기가 막 불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뭐 구글이나 뭐 다들 거기에 살을 거는 경쟁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털 입장에서는 검색 엔진을 하는 그런 포털 입장에서는 살이 걸린 문제거든요. 아니 이제 생성형 AI 검색 엔진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되면서 거기에 AI가 입혀지면서 문서도 작성해주고 그림도 새로 만들어주고 시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더 고퀄이거나 조금 더 정확한 차이점에 이 차이점 때문에 수많은 사용자들은 그 조금 난 그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포털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천하를 호령하던 모토롤라 사라졌잖아요. 이름도 없이. 예,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털들은 막 그 지금 그 조그만한 그 거기에 살을 걸 수밖에 없는데 그 성능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그 인공지능 칩이라는 거죠. AI 칩이 절대적인 거죠 이게. 고성능 칩을 얼마나 많이 클라우드를 얼마나 많이 그 저걸 업그레이드 하느냐 여기에 관련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는 다음이 앞서다가 네이버가 지식인으로 치고 나오면서 압도적으로 나갔었고 야후는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때 등장한 게 이제 그 새로운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검색 엔진이 등장을 했어요. 구글 검색창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검색창만 딱 뜬 거야.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야후나 네이버 포털 들어가면 막 덕지덕지하고 아. 검색창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구글은 그냥 검색창 가운데 딱 두고 아무것도 없어. 광고도 없고. 그게 이제 또 천하를 호령하게 된 거죠. 이제 그 구글 검색 엔진이. 뭐 그런 것처럼 생성형 AI, 생성형 AI 이것도 그 작은 차이가 천하를 평정하고 거기에 간택받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 관련 업체들은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의 그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0%나 늘었고요. 와, 수익은 매출이요? 수익은 약 600% 늘었어요. 영업이익. 예. 와.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당 순이익이 그 2023년 1월 초에 0.6달러였다가 6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주당 순이익이요. 네. 매출이 이렇게 느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 주가가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랐나 싶어서 주춤거리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야. 지금 당장이야 그 PER 뭐 이게 좀 높이 평가됐다 뭐 그렇게 하지만 올해 작년 매출이 여기 반영된다면 PER이 확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1900년 초로 돌아가면 네. 그 서부에 벌판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에 철도를 놔야 되고 철도를 놓고 도로를 닦아서 자동차가 닦을 게 도로를 닦아야 되고 그러려면 철강산업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정유산업이 필요하고 철도산업이 필요하고 자동차산업이 필요했잖아요. 1900년도 초라고 생각 돌아가면 그러면 그게 얼마 앞으로 얼마 동안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그걸 제대로 예측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1900년도에 시작했는데 1950년이 되었어. 그때는 철도도 이제 완전히 미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 생겼을 거고 도로도 생겼을 거고 자동차도 많이 다녔는데 그게 끝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철도를 놨고 도로를 놓고 자동차를 만들고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인공지능 이 부분이 AI,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나 인공지능, 검색 엔진,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그 판단력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AI 분야에서는 1900년도에 정유나 철강 산업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발달 과정이 얼만큼 발달할지를 우리 예상치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세계를 예상해야 되는 거니까. 얼만큼 성장할지 알 수 없어서 저는 엔비디아하고 그 후발 업체인 AMD 주식은 자꾸 사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면 부담스럽지만 눌림 나올 때마다 자꾸 사모으면 이게 세상의 판도를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900불인가 1000불인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 예상은 아직 바뀐 게 없으신가요? 언젠간 될 거다? 1000달러. 네, 1000달러. 엔비디아 1000달러. 올해 안에 1000달러. 그게. 아, 올해 안에 1000달러. 그게 올해 안에 1000달러였어요. 네. 근데 제가 네. 그 엔비디아 올해 안에 1000달러 간다 그러면서 저희 워렌 TV에 제가 혼자 그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댓글이 달렸어. 1000달러 간다고 했는데 1000달러 안 가면 어떡하냐는 거지. 네. 그 제가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 당연히 1000달러 간다는 걸 뭐 개런티 하진 않은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았는데 반응 그 뒤로 답글은 없습니다. 그 예상 전망은 변함 없으신 건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충분히 1000달러 가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지금 500달러, 600달러 뭐 이렇게 하는데 네. 2023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서너 배, 한 세 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 한 배 오르지 말란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올해 1000달러 못 가고 한 900달러만 갔다고 치면요. 내년에 더 많이 가겠죠. 이제 네. 내년에. 네.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패러다임 이 세상이 인공지능 시대로 열리고 자율주행 뭐 휴머노이드 로봇 검색 엔진 뭐 이런 시대로 열리면 그 성장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5위 안에는 아직 못 들잖아요. 막 진짜 탑5 안에 막 들어갈 정도 갈 수 있어요? 그 예상은 탑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아니, 지금 상태에서 그 주가가 두 배 또는 세 배 올라가면 네. 뭐 애플을 능가하지 말란 법은 없죠. 와. 제가 자꾸 애플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애플은 많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파격적인 먹거리가 있어야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데 지금 애플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팀쿡은 현상 유지는 가능한데 스티브 잡스는 막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인물이 도전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은 들어와서 기업은 애플이랑 그 기업은 평탄하게 유지가 되지만 새로운 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막 주가가 급등할 정도로 매출이 급등할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는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테슬라도 그렇지 않고 지금 거기에 이제 아마존도 치고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살을 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장담하긴 좀 그런가? 장담하자면 뭐 하죠 뭐. 제가 장담할 건데 네. 5년 또는 10년 안에 네. 애플은 한 5위권 안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산업을 보고 하고 그 회사가 그 가는 방향을 보면 이제 알잖아요. 팀쿡이 새로 나온 그 아이폰 15는 전작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다 그러고 판매량도 저조하고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새로 나온 신상품이 저거예요. 500만 원짜리 글라스 AR 글라스. 근데 이게 산업용으로 쓸 수 있지만 개인용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500, 그렇죠. 5천 달러 정도 되면 4천 달러, 5천 달러 되면. 근데 사실 그게
한 2,000달러대 아래로 낮춰서 판매가 됐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옛날 닌텐도 게임기처럼 네. 집집마다 AR 그래픽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게 시제품이어서 산업용으로 뭐 한 400달러, 4,000달러, 5,000달러인 AR 그라스라고 친다면 좀 이제 새로 개선을 해서 한 2,000달러 아래로 1,000달러 때 AR 그라스를 기능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만들면 또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네. 하지만 지금 일하는 걸로 봐서는 뭐 아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월에만 해도 거의 뭐 한 2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이 고점 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뭐 막 급등하는 종목을 막 추격 매수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고요. 분할 매수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네 번째로 큰 회사인 아마존, 네. 아마존을 대체할 조만간에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 있는데요. 순위를 역전시키네요. 예, 예, 예. 아.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선도적인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연일 뭐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죠? 또 어쨌든 시가총액 네 배인 아마존을 추월해서 네 번째 조만간에 시가총액 사이에 오를 가능성이 많고요. 시간이 지나면 애플도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에서 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마존은 이 속도면 따라잡고 예. 넘어서고 근데 이제 김용 대표님은 애플까지도 이제 애플은 이제 올해 안에 간다는 네, 소리는 아니지만 네. 아까 제가 생각할 때 5년 또는 10년 안에 애플은 한 3, 4위, 4, 5위로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애플이 나빠져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네. 다른 것들이 치고 올라가서 역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